북소리 팀을 끌고 계시는 선생님이신데, 오늘 우리 행사를 위해서 이제 그 시간을 전체가 단원들이 내셨는데, 고려 북소리 제가 잠깐 듣기는 스님이 개발했는데, 그것을 이제 저는 이제 누가 어떤 선생님인지 모르니까 설명을 박수로 모셔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단장님이 밖에 계시는데, 저는 한국신용문화예술협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협회 안에 시니어 모델 요새 엄청 핫하잖아요. 그래서 시니어 모델들도 있고, 또 북소리 예술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북소리, 오늘 축하하는 의미로 북소리 공연을 왔는데, 사실 저희가 공연할 때마다 그냥 이렇게 음향 시스템, 마이크 시스템 다 있었는데, 그걸 생각을 못하고 왔더니 여긴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하겠지만, 북소리가 좀잘 맞지 않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저희 스님께서 제가 엊그저께 여기를 왔는데, 법당에 주 기도문이 있는 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요새는 막 자기네 종교가 최고라고 하면서 막 남을 비방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아, 스님께서 정말 깨이신 분이시구나. 더 존경하게 됐고요. 앞으로 여기 가끔 와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스님, 저 전수하신 스님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스님의 이제 제자분이 저희 단장으로 계시거든요. 앞으로 고려 북소리를 널리 알릴 예정입니다. 고맙습니다.